타이거스 윤대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NC전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피칭, 그리고 오늘은 6이닝 1실점, 두 경기 모두 안정적인 피칭으로 시즌 3승입니다.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오늘 승리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, 지난번 두산전에서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무너졌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이렇게 갚아주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로 나와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지난 두산전에서는 3분의 2이닝 9실점 정말 악몽 같았던 기억이지만 오늘 정말 멋있게 서력을 했습니다. 어떤 점을 좀 생각을 했고 마운드에서 또 어떤 게 주요했다고 보시나요? 항상 많이 마려웠었던 건데 저번에 9실점 했을 때도 가운데로 몰리는 공을 거의 다 통타를 당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커맨드를 신경 써서 실투를 최소화해서 좀 범타를 많이 만들어보자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 NC전에서도 정말 다이빙 캐치하면서 멋진 수비를 보여줬고 오늘도 EMR 박계범 선수 이 병살 수비가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. 약간 투수에서 좀 그 수비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자부심까지는 아니고요. 자신감은 확실히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내야 출신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잡아서 던졌던 게 어릴 때부터 좀 익숙했던지라 저한테 타구가 오면은 조금 자신 있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. 사실 6회 전까지는 상대팀인 최원준 투수가 거의 퍼펙트 피칭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윤대경 선수 역시 호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6회 초에 타선이 터지면서 패전투수 위기에서 승리투수가 되게 됐거든요. 타자들 중에 누가 제일 고맙나요, 솔직히? 누구 한 명을 꼽을 수가 없거든요. 뭐 결승타를 친 선수도 있지만 그 결승타가 나오기 전에 찬스를 만들어 놓은 앞에 타자들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을 꼽기에는 너무 어렵고요. 그냥 수비에서도 도와줬고 타선에서도 득점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승리투수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,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재훈이 형이 리드를 정말 잘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승리투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오늘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타석에 김재환 선수가 들어섰을 때 외야에 수비 시프트가 4명에 가 있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김태환 선수가 3루에서 외야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. 그 템포에 맞춰서 좀 투구를 천천히 던지려고 하셨는지. 템포까지는 아닌데 외야에 잘 도착했나 보고 네, 그러고 플레이트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사실 프로에 입단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. 사실 평탄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굴곡진 인생이었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윤대경 선수의 야구 인생 10년 또 돌아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좀 이렇게 좀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쉽게 지금 1군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올라와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소중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조금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고 좀 어렵게 잘 된 케이스라서 그 소중함을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앞으로 남은 10년 혹은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렇게 베테랑 선배님들, 우리 팀의 대표적으로 정우람 선배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마흔 가까이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사실 선수들은 입지가 좁아지는 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나이까지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가 있는 선배님들을 보면은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내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서 오랫동안 야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장수하는 롱런하는 선배님들처럼 기량 유지를 좀 잘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좀 원 없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누구보다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마지막 질문은요. 좀 사심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윤대경 선수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 이분들을 설레게 하는 질문,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이쁘고 착한 여자 좋아합니다. 다 가진 거 아닌가요? 눈이 높습니다.
네, 지금까지 눈이 높은 윤대경 선수 시즌 3승 축하드리면서요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